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분한 분을 뽑으라고 하면 뭐 당연히 저는 저희 믿음의 어머니이자 또 장모님이신 우리 정금성 권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일사가고 오직 예수, 저의 젊은 시절에 엄청난, 아니 절대적 영향을 끼쳐 주신 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의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이분이 이야기를 담은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뭐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뜨거운 감동, 야,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그리고 오직 담임 목사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처음에 나간 교회는 굉장히 쌈박질을 하는 교회였어요. 옛날 시골 교회는요, 전사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회계 집사가 기분 나쁘면은 사례비도 안 주고 전사님 내쫓아버려요. 그게 우리 권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주의종 편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던 분입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받으셔서, 신유 은사를 받으셔서 막 그냥 많은 그 집회를 다니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막그 병자를 고쳐주면 막 개인적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사례비도 주고, 권사님은 그런 거안 받으셨어요. 무조건 교회 잘 나가시라고. 그래도 가남에서 간경화,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고침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돈은 안 받으니까 금목걸이 또 금팔찌를 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강단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고 다니시면서 남의 교회지만 유리창이 깨지고 스레트 지붕이 깨져 있으면 이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리를 하도록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잘안 얘기한 그 스토리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집에 뭐 쌀이, 뭐 당연히 옛날에 시골에는 쌀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복공부리밥만 먹었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섬기셨던 교회 전사님이 자녀를 데리고 어느 날 집에 왔대요. 나 양식이 없다고 쌀좀 달라고. 아니, 여전도 회장의 성미를 받았으면 지가 처먹어버리면 되겠어요. 그 전사님을 갖다 줘야지요. 그래, 우리 권사님이 쌀을 바가지로 다 퍼줬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 배영수 장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리 주의 종을 섬긴다 하더라도 내 자식도 쌀밥 한 그릇 못 해줬는데 그걸 바가지로 툭툭 긁어서 퍼주니까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권사님은 이제 사르밧 과부의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에 아들과 함께 빵을 구워서 먹을 양식을 엘리야에게 통째로 드렸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 내가 사르밧 과부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그러면서 주의종께 이게 다 바쳤다는 그런 얘기를 나도 이제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말이죠.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자,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지요. 이 정권사님 뭐 얘기를 하면 한이었고요. 특별히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머리숱도 별로 없지만요, 머리카락을 내가 뽑아서 우리 권사님 신을 만들어 드린다 해도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말씀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단으로 가지 않은 것 빼놓고는 제가 다 드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요. 내가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로 저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박종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시고요. 내가 저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또 거울 보고 내가 그래요. 내 얼굴이 어때서? 이분은 정말 목회자로서의 섬김, 사랑, 그 영혼 섬김 사랑을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몸소 깨닫게 해주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제 성질대로 목회하고 제가 교조적이고 아마 권위적인 목회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을 알아서 제가, 아,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 광주 신학교를 갔을 때 저를 아들로 삼아주신 분이
우리 박종선 목사님,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요, 광주에 아무 배경도 없었을 때 저를 소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 후원자를 모집해서 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 말이죠. 특별히 제가 120원짜리 식권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주우며 저 에베시리 가서 훌쩍훌쩍 울고 있을 때 이분이 오셔서 5,000원을 빼주시고 10,000원을 빼주시고 말이죠. 그러다가 쇠고기국만 끓이면 저를 꼭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국을 드실 때 목사님과 당신의 아드님 국그릇에 쇠고기 건더기를 듬뿍듬뿍, 아들과 목사님한테는 막 건더기를 듬뿍듬뿍, 근데 내 국그릇에는 막 무건더기만 충만하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에이 참 더러워서. 그래서 저는 쇠고기 국물과 그리고 무건더기만 제가 이제 뭐 먹는 것이죠. 사실은 밥도 못 먹는 처지에 그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박 목사님께서 저의 국에 있는 쇠고기 건더기를 다, 여러분 당신의 국에 있는 쇠고기 건더기를 제 국 그릇에다가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국그릇에 있는 소고기 건더기까지 저한테 다 떠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하필이면 사모님이 보셨어요. 안 보셔야 되는데 사모님이 눈을 그냥 그걸 또 내가 안 봐야 되네, 왜 그걸 봤냔 말이요. 그러면서 그 국자로 득득 긁어서 아들 국그릇에다가 소고기 건더기를 건져주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그런데 목사님은 그냥 또 못 본 채 하고 사모님이 저 주방에 가시면 그 국건더기를 저에게 다 건져주셨어요. 참 훌륭하신 분. 저는 목사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감사하던지 눈물인지 국물인지 알 수 없는 쇠고기 국을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저의 등을 다독여 주시면서, 강사가 주의 종은 건강해야 된다, 많이 먹어라, 많이 처먹으라. 저는 그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에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가서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뜨거운 쇠고기 국물을 목젖으로 넘기며 마음 깊이 다짐하고 다짐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목회에 성공을 하면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되리라. 정말 우리 목사님처럼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자를 섬기고 살리라. 언제나 성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사랑을 주리라.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그냥 지갑에 있는 걸 빼줘요. 예, 막 5,000원짜리 두 장도 빼주고, 옛날 5,000원짜리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닮아서 지갑에 그냥 맨날 빼줍니다. 그냥 있으면 다 빼줘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줄 서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훗날 목사님은 정치적인 관계로 학교에서 밀려나야 할 상황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신학교 교장 자리에 밀려나려고 하지 않게 해서 막 고소하고 막 그냥 소송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전혀 그냥 기도하고 감동대로 눈물로 조용히 떠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고소 고발 섞었니만 그분은 그냥 조용하게 떠나셨어요. 미국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로, 야 너는 지금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종이 되거라. 너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거라. 둘째로, 남을 죽이는 정치꾼이 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종이 되라. 사람을,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을 모함하거나 단 한 사람도 내가 아주 그냥 끌어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는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요 사람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거라. 여러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저서에다가 사인을 해주셨어요. 소강성 목사님 해준 박종삼 목사 드림. 제가 그때가 21살입니다 21살 때 89년에 안수받을 것을 대략 예측하고, 제가 방위 갈 것도 다 예측하고, 예, 89년에, 근데 제가 또 방위 중에서 특수방위를 제가 근무해가지고 여러분 88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이것만 봐도 훌륭하신 분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신학대학교 총장인데 그 21살짜리 학생한테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이렇게 사인을 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미국 가셔서도 계속해서 저를 도와줄 분을 찾으셨습니다. 한국의 저 지방신학교에, 키가 1m80은 안 되지만 이 학생 도우면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목이 좋은 학생입니다.
반드시 목회 성공해서 미국에 인사하러 올 겁니다. 집회를 와서 반드시 인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돈을 그냥 1,200불씩 받아가지고 저에게 이제 송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다 모아놓았으면 내 인생에 참 잊을 수 없는 역사의 자료가 될 텐데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다 치워버렸어요. 내가 걷다가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니 그 편지 봉투에다가 만 원짜리 한 장만 뒀으면 우리 마누라가 절대로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아내 머리에 비자금을 잘 보관하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요. 마누라가 돈 냄새를 하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앨범 누가 봅니까? 고등학교는 보더라도 그 앨범에다가 수표로 딱 해가지고 비자금을 숨겨놨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또 그것까지 마누라가 볼까 싶어서 봉투에다 이렇게 써놨대요. 여보 당신 꼭 필요한 곳에 써. 참 아이 저도 봉투에다가 그렇게 좀 넣어놨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런데 목사님께서 많이 보내주실 때는 700불도 보내주시고 500불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때 1불에 700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700불이면 50만 원이 넘었다니까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으로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병원에 외상값도 갚았거든요. 그런데 편지에 어떤 내용을 쓰신 줄 아십니까? 배감교회를 개척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그냥 그 눈물 흘릴 정도로 아주 그냥 맥살 잡히고 침 뱉고 얼마나 그냥 그 걷어 차임받고 그냥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마라 참아라 참아 참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단다 참는 것이 네가 이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 정말 참기 힘들 때는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 강서가 세월이 흘러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 계신 필라델피아로 비행기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필라델피아 갔을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공원 묘지에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무덤 앞에 꽃다발을 드리며 한없이 통곡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서럽게 우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 목사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목사님 그렇게 서럽게 우니까 내가 눈물이 난다 일어나봐 내가 서 목사님한테 우리 박 목사님 보는 데서 묘지 앞에 내가 사과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 하신 줄 아세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있잖아 옛날 그 소고기 건더기 사건 내가 그때 너무했어 그때 너무했어 서 목사님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이러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사모님 저는 그런 일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나도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아니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왜 기억을 못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쇠고기 건더기 사건을 아쉬운 냉가슴만 남긴 채 내가 왜 몰라요? 우리는 헤어졌지.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상처 주고 사모님 미국 가셨어요. 근데 사모님이요 나 몰랐던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요. 서 목사님 그때 700불 보낸 거 있잖아 내가 접시 따가서 모아서 보냈어. 내가 그 다음에 또 500불 보냈잖아 그건 내가 재봉틀 일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미국 와서 생각하니까 야 내가 우리 서목사에게 서전사에게 너무했다는 거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돈을 보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저는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 그냥 눈물이 복받치면서요 아니 내 마음속에서 그 쓴뿌리 내 마음속에서 있는 독초가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치유는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는지 몰라요. 왜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뻐하시는데 사모님은 왜 나를 왜 이렇게 박대하시고 구박하시냔 말이요. 네, 보니까 그럴만도 해요. 다리도 떨고 그냥 사모님이 저를 미워했다니까 그 사랑하는 딸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그냥 저하고 연결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은 혹시라도 눈 맞을까 싶어서 그냥 밥도 같이 못 먹겠어요. 그냥 아이 참
근데요, 그 사모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야, 정말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간교했던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추잡하고 추잡한 입술이었던가, 막 그러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아, 간교한 나의 마음이여, 아, 추악한 나의 입술이여, 왜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없을까, 이게 깨달은 거죠. 이게 인간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항상 미국 동부만 가면 항상 사모님을 찾아뵈러 갑니다. 미국에서 집회한 모든 사례비 제가 다 드렸어요. 한국에서 가져간 것까지 몇백 불 남겨놓고 비상금만 남겨놓고 다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 사모님은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수많은 가난한 신학생들을 도와주었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온 사람은 소 목사님밖에 없어요. 소 목사님이 이렇게 큰 목사님이 되신 것 보면 우리 박 목사님도 너무나 좋아하실 텐데 아마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 우리 소 목사님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거 미안해요. 미안해요. 앞으로도 훌륭한 목사님 되세요. 그러면서 막 그냥 죄인처럼 막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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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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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언젠가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필라델피아를 갔잖아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따라가셨어요. 그때도 제가 사모님께 두둑한 봉투를 드리니까 사모님이 그냥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냥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같이 가신 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사모님도 천국을 가시죠. 뭐 어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국의 동부를 가면 내가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꼭 집회 마지막 날 필라델피아 공원 묘지를 찾아갑니다. 지난번 동부에 갔을 때 제가 여러 번 찾아갔어요. 저 혼자요. 박 목사님 묘와 사모님의 묘지 자라니 누워 계시거든요. 그리고 꽃다발을 탁 이렇게 받치면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대통령께서 이제 명절 되면 선물 보내주시잖아요. 나 한 번도 그거 열어본 적이 없어요. 다 그거 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분들에게 다른 선물과 함께 제가 이제 보내드리죠. 이게 소문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냥 대통령 선물 받은 사람 저한테 다 갖고 옵니다. 그럼 저는 다 이렇게 보내드리죠. 어려운 시절에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에게. 저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정말 저 마음 좋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 순수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내가 도와줘요.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신 거 잊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권하시고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03편 2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옛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건 완전히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완전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며 너무나 처참한 상태,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할 수가 없고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요. 다른 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종노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고토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시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우리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아이고, 코로나 확진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김장준 장로님은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인들에게 뭐 폐지까 싶어서 오셔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 교인은 성령님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지켜주십니다. 아유, 이런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한 번 살아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의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해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에 주 얼굴 볼 때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참 뜻깊은 사람을 한 명 만났어요. 제가 2007년도에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 재단에서 주는 국제평화상, 사실 별 헌 일도 없는데 한일 간에 한일 기독 의원연맹 지도 목사로서 한일 간에 뭐 이렇게 뭐 조그마한 일을 했다고 국제평화상을 줬어요. 마틴 루터 킹 재단에서 전야제를 하는데 한 흑인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서 뭐 떠듬떠듬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한국말을 하고 있더라니까. 나는 6.25 전쟁 때 한국을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동두천, 의정부, 수원 이런 곳에서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방문하고 싶지만 누가 초청하는 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세상에 그 총 맞는 모습을, 아, 나의 그 모습을 딱 보는데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한국에 이렇게 싸웠습니다. 나 그 소리 듣고 내 가슴에 그냥 울컥하더라고. 야, 우리가 이분들 때문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 많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누가 막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한국식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누가 그때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그때 집사람이 따라왔는데 카메라를 갖고 왔어야지. 돈만 갖고 오지 뭐 카메라를 안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바로 레디 레디기였습니다. 그분에게 친구들 같이 오라고 했더니요, 세상에 나는 한 대여섯 명 데려올 줄 알았더니 뭐 사오십 명을 온다는 거야. 야, 미국 사람은 그냥 믿어볼대 그냥 사오십 명. 그래서 참전용사 초청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1, 2년 하니까 또 주변에서 그래, 아, 소강석이 저 새끼 저 쇼한다고 보여주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 드디어 사회와 역사가 인정을 하고 진정성을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지나온 14년 동안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 헌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14년 동안 이 일을 변함없이 했어요. 14년 동안 우리가 국내에도 초청을 하였지만 해외 가서도 인서비스를 했어요. 저 워싱턴에서 두 번 했던가요? 시카고, 휴스턴, 라스베가스. 그때 시카고 갔을 때는 진짜 제가 쪼들렸거든요, 정말. 근데 그때 우리 손정원 장로님이 헌신을 해서 기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10년을 하고 나니까 일각에서는 아이고 이제 고령화되었고 한국에 오셨다가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만해도 안 되겠느냐고.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14년을 하고 왔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하고도 반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보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의 끔찍함과 처참함을 아십니까? 1950년 6월 20일 우리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의 강물이 흐르고 떠올랐지만은 그 새벽의 포성 소리와 절규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 6.25 동란은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고 치욕적이고 가장 비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과 북에서 천만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남편을 잃은 전쟁과부가 50만 명, 그리고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가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거리와 거리마다 마을과 마을마다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낙네의 피토하는 내곡 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민족의 이 비극의 역사를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때의 비극과 민족의 아픔, 역사의 뼈아픈 고통의 그 역사를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6.25가 일어나자 3일 만에 서울이 뺏겨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련제 탱크가 그냥 밀고 오니까, 소련 탱크가요. 우리 이철희 장로님 사성 장군을 하셨는데 이때 소련 탱크가 몇 대 왔습니까? 사성 장군도 갑자기 물어보면요, 소련 탱크가 제가 찾아보니까 264대가 왔어요. 200이네요 여러분. 오늘 일부 2부 다 했는데요, 우리 철의 장님한테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264대가 밀고 오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밀려갔던 것이죠. 이제 낙동강 정선만 남겨놓은 채 공산당이 다 점령해버리고만. 그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마 공산주의 제국에 살고 있으면 내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나는 아마 지금 공산당 간부 중에 간부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저 개성 그거 남북 폭파 내가 아마 지시해서, 여러분 분명히 내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좋은 사람 있으면 저 동무 쏴버리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잊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계속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기억해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역사, 동족상잔의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원수들이 짓밟아온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자유를 지켜
어피 우리 그날의 자유를 자유와 평화의 역사를 찾아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내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 어떠세요? 재판단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역사를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디로 수학여행 소풍을 데려간 줄 아십니까? 맨 먼저 간 곳이 바로 마사다. 이 마사다는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960명이 로마의 공격 앞에서 마지막으로 항전을 하다가 그냥 자결하여 죽은 것입니다.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로마의 포로가 되느니 우리는 차라리 자결하여 죽자. 이 장소는요,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의 고난의 역사의 교육의 현장이 그 역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해공군 졸업을 하면 임관식을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딱 소위 계급장을 달면서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마사다와 같은 비극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마사다와 같은 비극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6.1 전쟁에서도 그냥 이겨버렸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녀들을 통곡의 벽으로 데려갑니다.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성과 성전이 무너진 잔재가 있는 곳이요,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아픔과 애환이 서려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가서 기도를 시키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은 서쪽 성벽 일부가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항상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뭘 잘못해서 이렇게 멸망했을까, 그래서 통곡을 했다고 해서 통곡의 벽뿐만 아니라 야드바센 박물관을 데려갑니다. 유대인들은 건국하자마자 박물관부터 지었어요. 박물관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 잡혀간 사람들 신발, 죽기 전에 벗어놓은 신발, 의복들 다 위안을 라스트 글씨까지 써진 것들 전부 다 재현을 해서 박물관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학생들은 박물관에 가서 민족의 수치 역사를 보며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 애들이 뭐 한다고, 아, 나는 유대인임을 자랑하노라, 나는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자녀들에게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시킨다는 것,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것처럼 저 역시 이런 목적으로 6.25 참전 용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 평화, 평화.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 안보와 또 국방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는 보수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죠. 그러나 민족의 평화와 그리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진보적이어야 됩니다. 맨날 싸우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대화해야죠. 저렇게 그냥 폭파하고 그냥 극단적인 행동을 해도 그래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민족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설교도 하고 시를 많이 썼어요. 저는요, 어떤 사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떨 때는 소목사는 보수적인데 어떨 때는 저러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양면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평화의 시가 통일의 꽃길이 되리라. 저는 그 책도 썼지 않습니까? 참전용사들을 초청하는 것은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 제가 북한에 뭐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평양에 갔을 때 고위 간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강영섭 위원장님께서 노골적으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소목사님, 그 어쩌자고 그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말이요, 우리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이고, 가슴이 섬치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원장님, 아니 아버님,
그냥 한쪽으로 생각하지 마시라요. 높게 보아야 됩니다. 남북이 전쟁을 하며 처참한 폐허가 되었던 그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이민족의 동족상잔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듯. 아이, 북한 말이 안 나오네. 아무튼 내래 잘 안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북쪽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망각하면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제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올해 14년째 3년영사 초청 행사를 하는데요.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하려고 했어요. 먼저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퇴역 항공모함 비행갑판에서 500여 명의 참전영사와 그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Thanks to Korean War Veterans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가 왔잖아요. 나는 또 한국으로 참전영사들을 뭐 한 6월달이 안 되면 7월달 정도는 초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야,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그런데 제가 미스터 트롯 생각이 나고, 여러분 트롯신이 떴다, 화상 줌으로 그렇게 방송하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야, 이거 못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종대 장로님께서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국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정부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 교회밖에 못해요. 더구나 이 화상예배를 미스터 트롯 기획팀들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일개 교회에서 하는데 그 유명했던 미스터 트롯 기획팀이 와서 모든 화상을 전부 다 시설을 해주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요. 이번에 직접 초청을 하지 못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뜻깊은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100명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또 50명이 그냥 우리도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다 기계 우리가 보내줘야 됩니다. 다 좀 기계를 보내줘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대형교회로서 대사회적 환원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데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느껴지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옛적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요 오전 예배에 우리가 감사와 기념 예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오세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백수십 명이 한꺼번에 오시고, 여러분 도구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특별 좌석으로 모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특별 좌석 무슨 말인 줄 아시잖아요. 비싼 좌석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다 오시는데 우리가 그 만찬 행사를 하면서 남진 장로님이 팝송을 불러주고, 야 그렇게 좋아하대. 남진 장로님도 말이죠, 그 월남에 파병 다녀왔다고 하면서 불러주니까 너무, 나 여러분 우리 한국에 내노란 분들 많이 와서 했지만 또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유명한 분들 초청해서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그분들을 진짜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이제 미국에 가서 마지막이 될까 싶습니다. 이제 한국으로는 더 이상 초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민족의 역사를 보듬고 그리고 평화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 평화의 꽃씨가 되고 통일의 꽃길을 여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분명히 경색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이건 폭풍 전야에 이거 괜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평화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이며 평화의 꽃길이 열어가는 역할, 나는 이 일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런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축사를 이미 보내왔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곧 이제 내일 모레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사도 오시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축하를 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직접 초청하지는 못하더라도 얼마나 얼마나 뜻깊은 화상 줌의 행사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이거 14년 동안 해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복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남이 하지 못한 길, 남이 가지 못한 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자랑스러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평화를 열어가며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고 보은의식을 강화하는 귀한 우리 세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